관절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며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올바른 식품을 섭취하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관절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관절 건강에 기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을 소개합니다. 연어는 오메가-3 지방산이 풍부하여 관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오메가-3는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연어를 포함한 식단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연어 외에도 고등어,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생선들은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외에도 식물성 오메가-3을 포함한 아마시나 치아시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한 식품으로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관절의 탄력을 유지하고 비타민K는 뼈의 건강을 지원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입니다.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브로콜리 외에도 비타민K가 풍부한 채소들, 예를 들어 케일이나 시금치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호두는 오메가-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.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호두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며 일상적으로 간식으로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호두 외에도 아몬드, 캐슈넛 등 다른 견과류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발휘합니다. 커큐민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강황을 요리에 추가하거나 보충제로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. 강황을 활용한 레시피로는 강황을 넣은 카레나 차가 있으며 이러한 요리들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비트는 베타인과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. 이 두 가지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비트를 샐러드나 주스로 섭취하면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비트 외에도 다른 항산화 식품들, 예를 들어 블루베리, 딸기 등도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. 체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 체리 주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체리는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전체적인 건강에도 유익합니다. 체리 외에도 블랙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다른 열매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. 카테킨은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녹차 외에도 그린티 보충제나 카테킨이 함유된 다른 음료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마늘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관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마늘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도 좋으며 전반적인 건강에 유익합니다. 마늘 외에도 양파, 생강 등 다른 향신료들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대두, 검은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 콩은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. 스피루리나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 청록색 조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보충제로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. 스피루리나는 또한 에너지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. 아몬드는 비타민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. 하루 한 줌의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 아몬드 외에도 호두, 피스타치오 등 다른 견과류들도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구마는 비타민 E와 C,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고구마를 다양한 요리로 섭취하면
관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합니다. 고구마 외에도 비타민 E가 풍부한 당근, 호박 등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.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. 해바라기 씨를 샐러드나 간식으로 활용하면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해바라기 씨 외에도 치아시드, 아마씨 등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케일은 비타민 K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케일을 샐러드나 스무디로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합니다. 케일 외에도 시금치, 청경채 등 다른 녹색 채소들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.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오렌지를 스낵으로 먹거나 주스로 마시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오렌지 외에도 딸기, 파인애플 등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과일들도 좋습니다. 치아시드는 오메가-3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요거트나 스무디에 치아시드를 추가하여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. 치아시드는 또한 소화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파슬리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하여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파슬리를 샐러드나 요리에 활용하면 관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파슬리 외에도 쪽파, 민트 등 다른 허브들도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과는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매일 사과를 먹거나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사과 외에도 배, 자두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다른 과일들도 유익합니다.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합니다. 오트밀 외에도 퀴노아, 보리 등 다른 곡물들도 좋습니다. 로즈마리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로즈마리를 요리나 차로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. 로즈마리 외에도 타임, 세이지 등의 허브들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아보카도를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하면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합니다. 아보카도 외에도 올리브 오일, 코코넛 오일 등도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비망은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. 피망을 샐러드나 요리에 추가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피망 외에도 브로콜리, 카라멜 등이 비타민C가 풍부하여 유익합니다. 콩나물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콩나물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합니다. 콩나물 외에도 무, 숙주나물 등도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버섯은 항염증 성분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. 버섯을 다양한 요리로 섭취하면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버섯 외에도 비타민 D가 포함된 식품들, 예를 들어 치즈, 달걀, 노른자 등도 좋습니다. 오트밀은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오트밀을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합니다. 오트밀 외에도 통곡물, 시리얼 등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딸기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딸기를 간식으로 먹거나 스무디에 추가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. 딸기 외에도 블루베리, 라즈베리 등 다른 베리류 과일들도 좋습니다. 이 모든 식품들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관절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